네이버가 지난주 한 2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에 같이 좀 내리고 있지만 이러면서 또 시총에 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준비했는데 일단 최대 실적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따져서 말씀드리면 일단 2분기 매출액이 작년보다 30% 이상 늘어서 1조 6,635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한9% 늘어서 3,35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기대치를 웃돌았고요. 이번 실적에 중요했던 이유가 있었던 게 그동안 이제 네이버 주가가 카카오와 같이 잘 가다가 이 카카오 대비 좀 성장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는 2분기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그 색깔을 확인하고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증권사의 판단도 있었거든요. 사상 최대 실적이 냈고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니까 전 사업부에서 그래도 고르게 고르게 좋은 성적을 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이 되는 건 신사업,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전략이 좀잘 맞아떨어졌다라는 걸 실적이 증명해줬다라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출 비중이 50%를 넘었다라는 데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네이버 재평가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분석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잇따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 현재 주가는 45만 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찍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46만 원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 목표 주가가 60만 원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현대차 증권인데, 기존 목표 주가 대비해서 9% 상향이 됐고요. 신한금융투자는 목표 주가를 54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올린 지 나흘 만에 57만 원으로 또다시 상향했습니다. 전 부분 사업 성장이 가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KF투자증권이 기존 대비 한15% 가깝게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55만 원, 삼성증권은 네이버 목표 주가를 54만 원으로 높였는데요. 하반기 영업 이익률도 상반기 못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를 10% 올렸고 카카오페이증권도 8% 올려잡아서 54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라는 점인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왜 이렇게 올렸냐 하면은 사실 하반기에 좀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사업 확장 방식이 네이버와 카카오와는 완전 좀 다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줄줄이 소세지 역드 괜찮은 M&A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M&A보다는 물류, 신선식품, 뭐 콘텐츠 이런 사업 부분에 각 1위 기업과 혈맹을 맺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CJ 대한통운과 함께 손을 잡으면 뭐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고 신선식품 같은 경우 좀 공략하기는 원래 이제 신세계 쪽이 잘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신선도를 좀 보장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커머스 부분에서는 이 부들과 이제 혈맹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콘텐츠가 더 중요한 또 섹터로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광고, 쇼핑, 금융 컨텐츠 이런 거다 아우러서 하잖아요. 그런데 쇼핑은 이제 현지 물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하기에는. 그리고 금융은 규제 산업입니다. 그런데 콘텐츠는 하나 대박을 터뜨리면 글로벌 인기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이런 면에서 일찌감치 라인, 메신저 등 해외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쪽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핀테크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팩에 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결제액이 작년보다 50% 가깝게 성장을 해서 9조 1000억 원이 정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콘텐츠 말고는 AI 플러스 이제 클라우드 쪽이 있는데 워낙 이제 자율주행, 모빌리티 이런 부분이 성장성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성장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양화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증권사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뭐, 여하튼 네이버와 카카오 시총 3위 경쟁 참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일단 네이버가 실적으로 한 방을 좀 제대로
때린 것 같고 네. 카카오도 이제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두 기업의 어떤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총 3위 누가 이 자리를 계속 고수하느냐 이걸 또 많은 또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는 시총 3위를 좀 굳건하게는 지키고 있습니다. 네네. 2분기 실적이 예상 대비해서도 잘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총 3위 다지기 가능할까? 이제 이런 데에서도 분석 많이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는요. 4시를 좀 달 다지겠다라는 각오를 좀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겠다라는 각오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수익성 개선 역시 내년부터 가능할 그런 전망입니다. 다양한 신규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이 돼야지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때 주가가 또 한번 레벨업 될 가능성 이걸 좀 염두에 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 사업 부분의 수익화 가능성 이게 또 주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심은 금물이라고 카카오의 또 진격도 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데요. 오늘 카카오뱅크 IPO 청약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네, 뭐 주가에 이미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대한 모멘텀이 뭐 일단락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의 미국 상장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타파스 웹툰 플랫폼이고 레딧이라고 해서 이게 웹소설 플랫폼입니다. 인수 이슈 있고 동남아의 카카오 웹툰 그 런칭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해외 진출에 대한 성과가 눈으로 확인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또 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멜론 컴퍼니 향방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틀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4분기 뭐 예를 들어서 9월, 10월 이런 부분에 대략 좀 꼽히고 있는데 인터넷 대표주들이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시기라는 부분에서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양대 기업들의 콘텐츠 사업 IPO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엔터와 네이버 웹툰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카카오 쪽에서는 사실 콘텐츠 사업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였습니다. 사업 비중이 콘텐츠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광고가 40에서 50, 그리고 쇼핑이 20에서 25, 금융이 15에서 20. 그 나머지는 콘텐츠인데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카카오 대비해서는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특성상 미래 투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젯팩 또 아실 테고 네. 카메라 앱 스노우, 교육 앱 케이크, 스니커즈 거래 크림 이런 부분이 좀 MZ세대들의 그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당장 가셔야 되지 못해도 향후 5년, 10년 뒤에 미래 성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 6개월간의 주가 동력은 컨텐츠 싸움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 유치가 빠른 덕분에 그 불마켓에서 좀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네. 그 상승장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장 점유율이 있고 카카오 대비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익을 잘 낸다라는 부분에서 이 배어 마켓 하락장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도 분석을 네, 한 네. 분이 있더라고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략적인 방향은 둘이 워낙 다릅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방향을 잡았을 때 이러한 요소들이 좀 주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네이버 카카오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 다 오른다던 지인의 이야기가 맞았네요 라고 하시는데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 기업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